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과연 상장사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깜짝 실적을 발표한 업종과 종목을 분석하고 성장 모멘텀 또한 진단한다.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2020년 1분기 실적까지 전망해본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 그리고 악재들에 있어서 새로운 소식이 나타나지 않자 시장에 나오는 실적 하나하나로 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까지 나온 성적표는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퀀트 김광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거나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예상보다 실적이 못 나온 기업들 많았는데 이번에 좀 좋았던, 성적표가 좋았던 업종, 종목들 무엇이 있었나요? 네, 일단 어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목이 200종목인데요. 이 가운데 148개 종목이 지금 잠정치를 발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목 기준 발표 진행률 74%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발표가 되다 보니 금액 기준으로 발표 진행률을 계산해보면 90%에 가까운 그런 발표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 종반전에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3월 말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중소형주의 4분기 실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으로만 발표된 종목들 중심으로 집계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 200개 종목 가운데 148개 종목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가운데 51개 종목이 전망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기준으로 전망치 달성률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90.8% 나타나고 있는데 전망치를 이제 9% 정도 미스한 그런 실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1등주와 2등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05.5%의 전망치 달성률 기록을 했고요.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전망치 달성률 84.9%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증권 업종을 서프라이즈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가는 좀 부진했지만 호텔 레저 업종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각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증권, 호텔신라, 신세계 등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그 외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 한국조선해양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4분기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온 기업들도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기업들 또 생각나는 업종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보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이제 원자재 모멘텀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정유,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모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기계, 상사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적자였죠. 이마트라든지 대규모 적자를 발표한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핵심 계열사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실적도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4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네. 실적의 일회성 비용이 많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맞습니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경기적인 면에서도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실적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총평을 들어보자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 시즌은 네.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시즌입니다. 저는 그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우선 4분기 실적 시즌은 그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분산되는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발표장에 가보면 연간 가이던스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포커스도 지나간 4분기 실적보다는 연간 가이던스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는 어닝 쇼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관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4분기 실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망치를 하회했죠. 하지만 전망치를 하회한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나아 보입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종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4분기 전망치 달성률 85%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수치는 IFRS가 본격 도입된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 뭐 여러 이유로 쇼크가 불가피했지만 그 쇼크의 강도가 낮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쇼크의 강도가 낮았기 때문에 2020년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점 등은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을 쫙 봤을 때 그 모멘텀으로 우리가 사실 4분기에만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4분기 안 나왔어도 이제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은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투자 유망주, 최선호주 살펴볼 만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은 어쨌든 전망치를 하회를 했고 전망치를 네. 상회한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종목들이 이렇게 쏙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시장의 관심도 4분기 실적보다는 2020년 이익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경향이 강하고요. 연간 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보다 20년에 우리가 이익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증시 전체 이익 증감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이익 증감률이 -20%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18년 4분기가 -25%였고 19년 1분기, 2분기, 3분기는 각각 -30% 미만의 이익 증감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익 증감률이 매우 안 좋은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익 증감률의 흐름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전략을 짜신다라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종목들은 관심권 안에 두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가이던스를 좀 따라가 보자라고 하셨는데 1분기 실적에도 변수가 생겼어요. 사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수요라든가 공급 자체적으로 줄게 만들 만한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럼 1분기 실적 전망도 좀 하향 조정해 봐야 될까요? 최근 이제 유가가 네. 하락한 부분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증시 전체 전망치를 좀 낮추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화학,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나요? 코로나19요. 네. 코로나19의 네. 유행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죠.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대형 유통주 같은 경우도 1분기는 실적 둔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중국이 공장 가동을 한동안 멈췄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둔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물론 뭐 중국에서의 집계량이 좀 바뀌면서 갑자기 네. 환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은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뭐 확진자 수가 뭐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네. 이제 질본에 문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쨌든 중국에서의 확산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병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한 번의 충격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모로 좀 듣고 싶지 않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쪽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염병의 발병 그리고 증시의 급락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시장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네.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도주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하셔서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이제 누군가에게는 좀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네, 09년 신종플루라든지 아니면 15년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발병 이전과 이후의 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었다라는 점 좀 착안을 하신다라면 이후의 전략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셨고요. 여기서 좀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추정치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눈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볼 만한 종목들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